안녕하세요. 맥키네 제투자 클럽입니다. HLB. 자, 주간 단위로 외국인 수급에서 HLB가 순매수 8위로 382억 정도 이제 매수세가 수급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에.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고, 예, 그룹 공식 블로그에 이제 금요일마다 항상 이제 그룹 뉴스가 이제 올라오는데요. 이 부분 살펴드립니다. 주가는 종가상으로 65,300원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봐 드리면, 항상 뭐 주말에 이제 수급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옷장에 이제 관련되는 기사가 빨리 좀 올라왔습니다. 예, 보시면 이거는 뭐 코스피 코스닥 합해서 전체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상위 10개 종목들을 좀 나타냈는데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는 오늘도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들어서 삼성전자가 1조 3천억대 매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4,500억 정도 이렇게 매수. 그러니까 동일한 이제 섹터에서도 외국인 수급이 지금 갈리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부진한 국내 시장의 어떤 수급 현황이 좀 이렇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AI 쪽이 가게 되면 그 연속성으로 이 실적이 기반되고 있는 전력주들,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전기요금 인상 관련해서 한국전력, 그 다음에 트럼프 수혜주에 해당되는 조선주의 이제 HD 한국 조선해양.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뭐 밸류업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제 금융주는 뭐 연말에 이제 뭐 이런 금융주들, 통신주들은 전통적인 이제 배당주들이죠. 오늘도 좀 강세를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중에도 이제 이런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유일하게 외국인들 수급 들어오는 게 이제 셀트리온이 433억, 그 다음에 HLB가 382억 정도 이번 주 매수 상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좀 급등했던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이제 원전 관련되는 두산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금융주인 삼성생명. 반대로 보면 이제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도법인 관련되는 부분들 상장 하고 난 다음에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경영권 분쟁 관련되는 고려 아이는 급등하고 있습니다만 외국계 쪽에서는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수혜주자 실적을 동반하고 있는 이 방산주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500억대 매도. 하나 금융지주는 반대로 좀 매도를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중간지주사인 그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매도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부진해서 그 어제 오늘 급락을 하고 있는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매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모펀드 쪽에 이제 매각 관련된 이슈가 있는 클래시스 쪽에서도 매도.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한화정밀 그 기계가 결국 그 한미반도체와 더불어서 이제 TC본드 관련되는 부분에 경쟁 관련되는 부분에 영향을 주는 쪽에서 이제 매도를 하고 있다. 전체적인 어떤 수급에서 제약바이오 쪽에 해당되는 거는 셀트리온과 이제 HLB인데 HLB는 일단 주간 단위로는 일단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 부분 이렇게 한번 수급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룹 공식 블로그에 항상 이제 금요일 정도 되면 HLB 그룹 기사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금요일날 오후에 올라온 것은 실제 이제 주가하고는 뭐 연속성이 있는 부분 아닙니다만 그룹의 어떤 내용들은 잠깐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요트가 있는데요. 요거 이제 사업 보고서에 들어가시면 현대앤코스모 스 요팅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비상장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게 현대요트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고 테라퓨틱스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현대요트는 HLB 이제 자회사 형태로 좀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현대앤코스모스 요팅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이제 그뭐 사진에 보시듯이 그 레저용 로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세계 최대 요트 조선 그룹사 페레티 그룹은 이제 이탈리아의 그
68년에 이제 뭐 설립이 되어가지고 세계 요트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인데 대표적인 이제 브랜드가 뭐 이렇게 퍼싱이라든지 리바 뭐 이런 쪽인데요. 한 대가 뭐 보통 뭐 10억대에서 한 40억대 이렇게 되어 있다. 뭐 이런 정도 내용이고요. 실제로 뭐 주가하고는 크게 상관 있는 내용은 아닌데 그 관련된 기사가 뭐 떠서 이제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HLB 생활건강 관련되는 부분인데 여기는 이제 계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글로벌 그 쪽에 이제 생활건강이 이렇게 100% 자회사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뭐 이렇게 화장품 관련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레스코도 있고 사이언스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이제 계열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 산하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이번 주에 나왔던 거뭐 미인실록이래 가지고 화장품 관련되는 부분이게 좀 미백 화장품인데 요런 어떤 이제 뭐그 화장품 관련되는 부분이 주가에는 또뭐 실제로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뭐 핵심 연료로 이제 이네베돈 관련되는 부분들은 대표적인 이제 항산화 물질인데요. 뭐 한국 콜마라든지 뭐 코스맥스에서도 많이 이제 사용하는 부분이고 좀 오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런 내용으로 좀 올랐다 이렇게 좀 살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항서제약의 어떤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내년도 홍콩에 제2상장 관련되는 이슈가 나오고 난 다음에 어제 오늘 빠졌습니다. 그래서 중국 현지에서도 이 블룸버그발 이제 내용 기사가 전해지고 난 다음에 회사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그 논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뭐, 베이징사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도 상장돼 있고, 홍콩에도 상장돼 있고, 이제 중국에도 상장돼 있고, 세 군데 이제 상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흐름에 보면, 유동성이 많았을 때는, 서로 이제 좋은 효과인데, 오히려 지금, 블룸버그발 이제 기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오히려 이제 거래가 늘면서 좀 빠지고 있는 흐름들이 또 이제 HLB 투심에도 올라갈 때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동조하지 못하다가, 떨어지게 되면 투심에는 이제 이런 부분을 영향을 좀 주는 어떤 흐름이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공매도 쪽에서 보면 오늘 이제 220, 200 한주 정도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공매도 쪽에서 이제 매수를 해주고 있는 부분에서 그 공매도 순보유 잔고가 줄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올라갈 때 양봉에서 줄면 이제 커버링 형태로 좀 급하게 갚아 나가는 거래량이 좀 많았을 때는 그런 개념이고, 지금 이제 밑에 내려오는데 이제 그 순보유 잔고량이 준다는 말은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일종의 이제 공매도 잔고가 많았을 때는, 공매도 잔고가 많았을 때는 현물을 이제 뭐 매수를 하게 되면 순보유 잔고는 줍니다. 예, 그거는 당연히 주는 거고, 이 부분들이 뭐 기존에 이제 신규 공매도는 안 됩니다만, 예전에 이제 공매도 이제 잔고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 뭐 커버링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 매수를 해서 이 부분을 줄이게 되면 뭐 나올 수 있는 어떤 형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신규 매수의 흐름에 의한 뭐 올라가는 어떤 이 흐름이 가장 좋은데 주가가 빠졌을 때 이제 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공매도 잔고가 줄고 있는 부분들은 조금 이제 이전에 이제 올라갔을 때 급등했을 때 커버링이 나온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은 체결보다 상한이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게 되면 이 상한이 이제 그 체결보다 조금 많아졌잖아요.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좀 주고 있다. 자,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번 주 들어서는 월요일을 빼고 나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 다 빠졌거든요. 오늘도 지금 이제 몸통 중심의 음봉은 아니고 갭다운 일단 양봉인데 종가상으로는 이제 200원 정도 빠졌기 때문에 뭐 양봉은 아닙니다만 상승은 한건 아닙니다만 뭔가 이제 변환을 할수 있는 캔들이 일단은 나왔다. 근데 이제 뭐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또 다음 주가 이제 FDA 비모 인스펙션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모멘텀이 영향을 줄수 있는 어떤 구간이고 이제 주가가 장중에는 이제 63,000원대까지
내려갔죠. 아침에 63,00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아침에 이제 고가를 10시 넘어서 이제 66,000원대까지 올려놓고 이제 65,000원을 중심으로 좁은 등락을 보여주면서 일단 65,000원 윗단에 일단 올려놓고 일단 마무리를 했고요. 수급상으로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 쪽에서는 이번 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일단은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어떤 흐름이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도 보시게 되면 일주일 내내 일단 프로그램 쪽에서는 일단 매수가 들어오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현물 쪽에서도 보시게 되면 공매도 창구인 신한, 한국, JP모간, 그 다음에 최근에 매도를 좀 주도했던 NH 쪽도 가세를 하면서 일단 매수를 해줬고요. KB증권하고 삼성증권 중심으로 매도세가 나와서 아침에 어떤 매도의 어떤 강도가 있었던 부분들을 조금 완화를 시켰고, 이제 이 도치형 캔들이 이제 전환형 형태로 다시 이제 반등을 다음 주에 한다라고 하면 이 피보나치 추세 가격대인 7만 천원대에 대한 어떤 이 돌려놓는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뭐 10월달 월봉을 만들 때, 주봉을 만들 때도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번 주 빠졌기 때문에 주봉상으로는 이제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이제 중요한 구간이 이제 여기 라인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추세를 나타내는 파라볼릭자하고 이제 겹쳐 나가는 지점이 가격대가 이 7월달에 나왔던 타이베이 미팅으로 급등이 나왔던 그때 이제 시가가 이제 59,400이니까 6만 원대 이제 초반이고 오늘 기준으로 이제 이번 주 기준으로 이제 파라볼릭으로 살펴봐 드리면 여기에 이제 그 파라볼릭 가격이 이제 59,000원대거든요. 그러니까 6만 원 밑단에 있는 이 부분을 훼손하지 않고 이제 돌려놓는 게 일단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 주 기준으로 69,500원, 지난주 기준은 71,000원이거든요. 여기를 먼저 조금 회복해놔야 10월 달에 이제 클래스 1 관련되는 원투 관련되는 결정 전에 이제 그 이전에 좀 지지를 해줬던 이 8만 원대의 어떤 회복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뭐 6만 원 후대 후반대, 그다음 7만 원 초반의 회복을 빨리 이제 모멘텀이 있을 때 회복해 주느냐가 일단 다음 주에 좀 중요한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일단 거래량이 좀 나와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흐름이고, 아니면 거래량이 좀뭐 오늘도 100만 주 초반대지 않습니까? 최소한 한 200만 주대 이상의 흐름이 나오면서 양봉으로 이 6만 원대 후반과 7만 원대를 안착을 해줘야, 그러면 좀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추세 지표인 이 파라볼릭자도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좀 돌아야 전체적인 어떤 주봉이나 일봉 라인들도 좀 회복이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좀 다음 주에 나오는지 여부를 좀 챙기시면서 흐름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